안경이나 선글라스 고를 때 주로 어떤 걸 보십니까? 기능보다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지역 안경 업계도 소재보다 디자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안경 생산 업체들이 새로 출시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론칭쇼. 안경테는 플라스틱과 금속이 섞인 이른바 빈티지 스타일과 색상이 다양한 것들이 유행하고 있고, 알은 거울처럼 비치는 미러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이 강조되는 선글라스는 물론 의료용으로 쓰이는 안경들조차 디자인을 먼저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 쪽에 솔직히 기능은 잘 모르니까 네, 디자인이랑 색상 쪽을 주로 보고 있죠. 대구에서 30년 이상 안경테를 만들어 오고 있는 이 업체는 요즘 디자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패션 경향까지 분석해가며 안경테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콜라보레이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패션 동향에 따라서 컬러라든지 소재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지역 안경업계는 특수 소재의 안경테로 세계 시장을 휩쓸었는데 중국 업계가 바짝 추격하고 있어 디자인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기능이나 디자인보다는 브랜드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다소 약한 지역 안경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